이어 상다운의 중반부의 마지막 항상성 뮤지입니다. 다음 내용은 항상성 뮤지인데 자, 항상성 뮤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항상성 뭘까? 항상성.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야. 항상성이라는 게 뭘까? 뭘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일정하게 뭔가를 잡아주는 것. 우리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꾸준한 상태로 쓴다. 맞춰주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수민이라고 부르면 수민이가 대답을 하죠. 오차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하시는데, 근데 예를 들면 추워. 추운 데를 가서 그러면 추우니까 몸이 움츠리잖아. 근데 그 추위가 지속되면 어떻게 돼? 내 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작들이 일어납니다. 체온을 맞춰주기 위한 노력을 해요. 밥을 먹었어. 그럼 혈액 속에 소화에 의해서 영양소들이 들어오죠. 그럼 또 이 영양소들을 일정한 양으로 또 유지시켜주는 이러한 기작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듯이 내 몸의 기능들, 원특성들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것, 그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항상성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에 뭐가 있냐면 체온, 혈당량, 그리고 혈액 농도예요. 세 가지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있는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배우는 것도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알겠죠? 그게 되는데 항상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차질이 없으려면 항상 몸의 상태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열이나 pH에 민감하잖아요. 이 단백질이 효소나 호르몬이나 항체나 헤모글로빈 등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항상 일정에 맞춰야 돼. 특히 이 체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러면 어떻게 항상성을 조절을 하느냐? 항상성을 조절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으로 조절을 합니다. 뭐와 뭐? 신경. 하나는 신경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조절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을 조절을 합니다. 알겠죠? 자, 신경에 대한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신경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기능을 하는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배웠잖아요. 이제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호르몬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르몬은 뭘 호르몬이라고 하냐면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여러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몸의 기능들을 조절해주는데 호르몬의 구성 성분은 뭐냐면 기본 구성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일부 호르몬은 지질로 되어 있어요. 성 호르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역할은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몸의 기능 조절입니다. 신체 기능 조절을 해주는데 이게 뭐랑?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항상성.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거는 뇌 분비샘에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분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나왔네요. 여기 있는 뇌분비샘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뇌분비샘이 뭘까라는 건데, 자, 이 뇌분비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들을 뇌분비샘이라고 해요. 조직이나 기관. 근데 이 뇌분비샘의 특징이 뭐냐? 여기는 따로 분비관이라는 게 없어. 분비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느냐? 혈액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분비를 합니다. 그게 뇌분비샘의 특징이에요. 그럼 뇌분비샘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왜 분비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침샘은 입을 통해 분비하죠. 땀샘은 피로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위 같은 경우는 위벽 상피세포에서 생성을 해서 위벽 상피세포로 분비를 하잖아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혈액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분비하는 걸 뇌분비샘이라고 하고, 뇌분비샘은 혈액에다가 이제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을 이동시킵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뇌분비샘 방금 얘기한 그런 게 있고, 특이하게 이제 이자 같은 경우는 이자 액은 어디에다가 십이지장으로 내보내죠. 십이지장 내보내서 이때는 외분비샘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이자에는 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이건 어디를? 혈액을 통해 분비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또 이자는 이때는 또 뭐? 뇌분비샘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혈액을 통해 분비를 하니까 호르몬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혈액으로 이동을 하죠. 혈액과 함께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혈액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혈액을 통해 이동하다 보니까 속도는 어때? 비교적 느립니다. 느리지만 적은 양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요. 적은 양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게 뭐다? 호르몬의 특징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은 종 특이성이라는 게 없어요. 종 특이성이라는 게 없는데, 같은 척추 동물이라면 간에는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있는 인슐린을 돼지에게 주사를 해도 돼지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돼지도 척추동물, 사람도 척추동물이니까. 그래서 종 특이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호르몬은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하는데, 표적 기관이나 세포에만 작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호르몬 중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만 건드려? 갑상샘만 건드리는 거야. 죽었더니 아니, 얘만 딱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가서 사랑한다 그래야지. 거기 모르는 옆 사람한테 가서 사랑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면 또 그건 또 문제는 바람둥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걸 막기 위한 거다. 표적 기관에서 다 짝꿍이 정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게 뭐의 특성? 호르몬의 특성이에요. 근데 호르몬 외에도 뭐가? 신경도 함께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항상성은 어떻게 그럼 조절이 되느냐?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어디죠?
항상성 조절 중추 어디라 그랬어요? 중추 신경계 중에서. 뇌. 뇌 중에 어느 뇌? 간뇌가 있어요. 간뇌. 간뇌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라고 했습니다. 그 간뇌 밑에 있는 어디? 간뇌 밑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컨트롤 해주고요. 이 시상하부 밑에는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뇌구미생들을 대부분 관리할 수 있는 호르몬을 방출을 합니다. 근데 신경도 관리한다 그랬잖아. 신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간뇌가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중뇌나 연수나 척수. 이거는 뭘 관리해주는 중추신경계라 그랬어요? 뭘 관장한다? 중뇌, 연수, 척수. 어디? 자율신경. 자율신경계의 조절 중추라고 그랬잖아? 기억나죠? 어?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뇌반사, 연수반사, 척수반사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뇌하수체로부터는 뭐? 호르몬. 여기는 주된 게 이제 신경.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신경만 컨트롤한 건 아니고 이 여기는 교감과 부교감이 건드리기도 해요.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러면 신경과 호르몬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지. 신경 호르몬은 그 기능에 무슨 차이가 있냐? 자, 하나는 신경, 하나는 너무 이쪽에 썼네요. 자,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단 뭐에서? 속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속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신경은 속도가 매우 빨라요. 신경 속도가 매우 빠르죠. 호르몬은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전달의 차이 때문에. 신경은 뭘로 이 자극이 가요? 뉴런을 통해서 가죠. 근데 호르몬은 어디에 의해서? 혈액을 통해서 조절을 시켜줍니다. 이런 차이가 있잖아. 그쵸? 그리고 그러면 지속성은 어떻게 차이 나요? 지속성. 얼마 지속이 되느냐? 신경 같은 경우는 매우 일시적이죠. 거기 반의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작용하더라. 그쵸? 또한 속도, 전달, 지속성, 그 다음에 범위. 그럼 범위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냐면 신경은 좁아요. 신경세포가 있는 쪽으로만 갈 수 있어. 하지만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세혈관이 온몸에 닿지 않는 곳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어떻다?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 각각의 특징을 하나씩 본다면 신경 같은 경우는 일방향 일방통행. 왜 그러냐면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이동을 해서 넘어가니까 뉴런과 뉴런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호르몬은 뭐가 있다? 표적기관이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이렇게 신경 호르몬의 차이를 봤고요. 호르몬의 차이를 봤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어떠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느냐
내분비 셈과 그다음에 호르몬의 관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깨 넓은 아저씨 소환을 합니다. 오늘 아저씨 어깨가 좀 넓으시죠? 오늘은 어디까지? 목까지 키시네요. 이분 오늘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가 있어? 우리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뇌가 있죠, 뇌. 뇌가 되게 작으시네요. 뇌가 좀 작으시죠? 이분의 뇌 속에는 뭐가 있어? 간뇌가 있잖아. 간뇌로 가서 보면 왠지 느낌상 색깔을 이걸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이 색깔을 써야 될 것 같아. 자, 간뇌 밑에 있는 시상하부 밑에 뭐가 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만나게 될 뭐? 첫 번째 내분비샘 뇌 하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뇌하수체가 있어. 뇌하수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각각 이제 두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전역과 앞쪽에 있는 전역과 그 다음에 후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각각 여러 종류의 호르몬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호르몬들이 있냐? 일단 전역에서 나오는 호르몬. 여기는 먼저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생장 호르몬. 몸의 성장을 담당하는 각 세포에 작용해서 몸을 키워주는 생장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호르몬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생식샘 자극 호르몬. 표적기관들이 바로 좀 나와있죠. 특히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조금 이제 나눠본다면 뭐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것들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묶어서 전부는 생식관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다음 후엽에는 뭐가 있냐면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호르몬들을 구별을 일단 해볼 수 있어요. 전엽과 후엽. 전엽에 한 네 종류, 후엽에 한 두 종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목에 보면은 여기 나비 넥타이가 이렇게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더듬이를 달고 있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 일단 먼저 더듬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부갑상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갑상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내분비샘이 있어요. 자,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다른 호르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갑상선에는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뇌분비샘. 여기 이제 우리 몸에 있던 어디냐면 여기는 이곳은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 어디서 봤죠? 이자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앞에 어디서 봤어요? 소화할 때 이자 액이 어디서 나왔었죠? 이자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어떤 호르몬을 생성을 하느냐?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베타 세포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르몬을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이자 옆쪽으로 신장 위쪽에 달려 있는 두 개의 기관, 두 개의 부분, 여기를 우리는 부신이라고 합니다. 부신, 신장 보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신도 이제 두 개의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부신 겉질, 그리고 부신 속질,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부신 겉질에 있는 호르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뒤에 코르티코이드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알도스테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도스테론. 속질에도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어디서 들어봤지? 엊그제 나왔었는데.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 마지막에 나왔던 신경절 뇌물질 뭐였어? 아드레날린. 긴장 상태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었죠. 신경뇌물질. 얘의 별명은 뭐냐면 노르 에피네피린이라고 해요. 노르 에피네피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어디 생식샘들이 있죠. 생식샘들 이렇게 있는데. 먼저 어디? 자, 여기는 어디예요? 난소죠, 난소. 자, 난소에서는 두 종류의 호르몬이 나와요. 두 종류의 호르몬. 헷갈릴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난소에서는 첫 번째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롤. 왜냐면 TV 광고 보면 그거 나오잖아. 에스트로겐을 3분의 1로 줄인 내 몸의 피임냐 머시론 이거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에스트로겐입니다. 여기 표정이 심각해졌지. 이걸 보고 심각해지는 건 딱 하나지. 아, 외울 게 많네 라는 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난 정소가 있는데. 정소. 자, 정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건 남성에게는 생식기관이잖아. 여기는 테스토스테론. 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표적기관이 아니라 뇌분비샘들은 이러한 종류가 있어요. 알겠나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각각 이제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생각을 하면 뭐 하겠어? 몸의 생장을 촉진하겠지. 당연히 생장을 촉진할 거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무슨 일을 할까? 당연히 갑상샘을 자극하겠죠.
얘가 하는 일은 그냥 갑상선 자극하는 거. 부신 것질은 부신 것질을 자극할 거고. 그다음에 생식쌤은 생식 기관을 자극하게 되죠. 항인 호르몬은 물의 재급수를 촉진을 하고요. 옥시토신은 분만 유도 호르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궁을 수축시켜요. 그 다음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줍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역시 이것도 혈당량 증가. 그 다음에 무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도 이제 어디서? 신장에서 작용을 해요. 아까 항인호도 신장에 작용하고 얘도 작용하는 필기관은 신장입니다. 아데날린, 노르에피린도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게 되죠.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으로서 2차 성징 때 이제 많이 분비가 돼서 여성의 변화. 프로게스테론은 뭘 하냐면 자궁 내막을 유지를 시켜주게 되죠.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매달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매달 이제 하는 게 있잖아요. 매달 이제 힘든 시간, 고난의 주간을 보내죠. 고난의 주간을 보낼 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맨 처음에 엽호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분비가 되면 여포자 호르몬이 어디를? 여포를 계속 건드려요. 여포 안에 있던 난자가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란이 일어나요. 배란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생식샘에서는, 여기 뇌에서 전염에서는 뭘? 황체 형성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 배란이 끝난 이 여포가 황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돼서 자궁 내막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 그러다 황체가 퇴화하면 이제 건축했던 집을 다 이제 허물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매직 위크가 찾아오죠. 이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호르몬들이 맞물려서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인데. 이것도 남성 2차 성징, 2차 성징을 관여를 해주는 거지. 특히 이제 여기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뭐 이런 성 호르몬이잖아요. 우리 이제 스테로이드의 이제 성 호르몬 재료라고 했잖아. 스테로이드가 우리 이제 운동 펌핑하거나 만약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근육을 폭발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아드레날린 이것도 이제 뭐랑 관련이냐면 그 스테로이드랑 관련 있어요. 힘을 폭발적으로 얻기 위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는데 이제 약물을 많이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성 기능에 장애가 생겨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호르몬 이상에 의한 질환들을 보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너무 호르몬이 많이 들어와도 문제고 저 없어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정리하고 나서 또 과도증과 결핍증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 여기 이제 갑상선 보면 티록신은 뭘 하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줘요. 티록신 이런 역할. 칼시토닌은 뭘 하냐? 얘는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는 혈장 속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파라토르몬은 혈장 속에 있는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파라토르몬이랑 카시토닌 서로 반대 기능하죠. 여기서도 글루카곤과 인슐린 어때요? 서로 반대 작용하죠. 이따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될 길한 작용,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기랑 작용, 호르몬 간에도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호르몬, 수십, 수백 종에 달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뭐한가? 적은 양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소량만 있어도 충분해. 근데 이게 너무 많거나 혹은 아예 없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생기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다증이나 결핍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과다증과 결핍증에는 어떠한 증세들이 있느냐? 이런 거죠. 자, 호르몬 이상에 의한 과다증. 이쪽이었을까요? 과다증과 결핍증. 자, 어떤 호르몬들이 있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호르몬은 자, 생장 호르몬입니다.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2차 성징 때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일단 거인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일으켜요. 몸이 지나치게 커지는 거지. 몸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고요. 좀 더 뒤에 쓸게요.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거대해집니다. 우리 홍만이 아저씨 몸 되게 크잖아요. 그 사람 태블릿 든 거 봤어요? 그냥 스마트폰인 줄. 마이크가 츄파춥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몸집이 크죠. 이거는 뭐야? 질병이에요. 또 2차 성징 끝난 이후에 생명을 많이 분비가 되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손발이 커져. 키는 남았는데 막 발산이 막 300 넘어가고 막 이런 케이스가 막 생기는 거죠. 손 딱 펼치면 얼굴이 다 가려져.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가려지나요? 나 아니겠지? 말단 비대증. 근데 너무 또 안 나오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난쟁이증이라고 해가지고 몸이 되게 왜소해집니다. 조그만해져요. 난쟁이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티록신. 티록신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랰어요? 세포를 촉진하죠. 그러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너무 세포호흡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이 쪽 빠지고요.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처럼 생기고요. 심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위를 되게 많이 타요. 몸빛이 몰랐는데 더위를 막 타고 막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다니고 막 이 정도 되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반대로 너무 적게 나온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이제 갑상선 종이라고 해서 목에는 갑상선이 띵띵 부어오르게 됩니다. 네, 이런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일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몸이 좀 붓고요. 몸이 불어 몸집이 커지는데 추위를 되게 많이 타요. 그리고 항상 무기력해.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는 에너지 생산이 잘 안되겠죠? 세포를 많이 안하니까 그래서 항상 무기력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슐린이 너무 부족한 경우. 인슐린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과다증은 없어요. 과다증은 없지만 결핍증은 일어납니다. 왜냐면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 자, 당뇨병은 뭐냐면 혈당량이 너무 많은 거지. 혈당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신장에서 질수가 안 돼. 그래서 모두 오줌으로 배출되는 게 뭐예요?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 이제 아무래도 말단부부터 당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세균 감염이 되면 상처도 잘 낫지 않고요. 막 썩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막 당뇨병 심하게 걸리신 분들 보면 이제 말단부를 잘라. 말단부 썩거든요. 이렇게 곰팡이 생기고. 절단하는 이런 사태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당뇨병 때문에. 당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에 대한 합병증이 많이 생겨서 문제. 근데 희한하게 인슐린은 과다증이 없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봐봐요. 인슐린만 유일하게 혈당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인슐린과 서로 반대되는 기능하는 게 뭐 있어? 글루카고, 당질 코르티코이드, 아드레날린 세 가지나 있네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좀 많이 나오더라도 나머지 커버할 수 있는 호르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인슐린이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혈당량을 높일 수는 있지만 낮출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당뇨가 위험한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기능들로 우리 몸 호르몬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항상성을 조절하느냐라는 거죠. 항상성 조절 방법. 항상성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길항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A와 B가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니까 뭐와 뭐? 글루카곤과 인슐린 서로 지금 반대되는 기능을 하고 있죠? 또 어떤 거 있을까?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글루카곤과 인슐린 같은 경우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자, 여기가 혈당량이고 이게 호르몬 농도라고 한다면 호르몬 농도라고 하면 글루카곤은 어떻게 돼? 혈당량이 적을 때는 적게 분비될까? 많이 분비될까? 많이 분비되니까 양이 많겠지. 그러다 혈당량이 많아지면 줄어들겠죠. 근데 반대로 인슐린은 혈당량이 적을 때는 어떻게 돼? 적다가 혈당량이 늘어나게 되면 많이 분비되겠지. 이 빨간 게 뭐고? 글루카곤이 되고 이 파란 게 뭐가 돼요? 인슐린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역시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나타내볼 수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혈장 칼슘이온 농도예요. 혈장 칼슘이온 농도고 이게 호르몬 농도라고 한다면 혈장 칼슘 농도가 너무 적을 때는 뭐가 양이 많겠어? 이렇게 되고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올라가겠지. 이때 혈장 속에 칼슘 농도가 너무 적다. 그럼 뭐가 분비되겠어요? 혈장 속에 칼슘 농도 늘려주는 파라토르몬이
많이 분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혈장의 칼슘 이온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럼 이제 뭐가? 칼시토닌이 분비가 돼서 이거를 줄여줄 거고, 이게 뭐예요? 기혈한 작용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피드백. 두 번째는 피드백. 이걸 뭐라고 하냐면 되먹임 작용이라 그래요. 최종 결과물이 앞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성 피드백이 있고요. 양성 피드백. 자, 예시는 뭐가 있냐면 옥시토신이 있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호르몬이라고 그랬어? 분만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자, 옥시토신의 양이 늘어나면, 자, 옥시토신의 양이 늘어나면, 옥시토신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궁을 수축을 시키거든요? 자궁 수축을 하면 이게 이제 어디를 건드리냐면 뇌하수체를 또 건드려요. 그럼 뇌하수체 전역에서 또 뭐 후엽해서 옥시토신도 분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속 자궁 수축을 일으키고, 그러면 또 이 자궁축에서 어디가? 뇌하수체 후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옥시토신을 방출을 하는 거야. 그럼 옥시토신 양이 계속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뭘 촉진해? 계속 촉진을 시켜주는 게, 호르몬이 더 분비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게 뭐예요? 양성 피드백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 음성 피드백의 경우, 음성 피드백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네거티브지, 네거티브. 예시는 뭐가 있냐면 티록신이 있어요. 티록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느냐? 자, 티록신이 분비되는 과정을 먼저 한번 볼게요. 티록신이 분비되는 과정 어디서부터? 일단 어디를 먼저 건드려요? 시상하부가. 시상하부로부터 출발한 호르몬이, 시상하부가 이제 어디를 건드려? 뇌하수체를 건드립니다. 뇌하수체를 건드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뭐가 나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어디를 건드려? 갑상샘을 건드려요. 그럼 뭐가 이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뭐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티록신이 나오게 되죠. 티록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티록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 아까 뭐 생긴다? 병 생긴다 그랬잖아요. 너무 적어도 병이 생기죠. 이 티록신이 나와서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옥시토신은 나오면 자궁축에 가지고 이 자궁 수축 신호가 뇌하수체로 전달된다고 그랬죠. 이래 가지고 옥시토신을 계속 분비를 시키는데, 티록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 앞으로 가가지고 시상하부를 건드리고요. 그리고 뇌하수체를 건드립니다. 왜 건드리냐면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기능을 억제를 시켜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건드리니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억제를 시키니까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겠지. 그래서 티록신 양이 줄어들어. 없어지면, 티록신 없어지면 이 억제 기능이 마비가 되겠죠. 그러면 또 시상하부는 다시 뇌하수체를 건드릴 거, 뇌하수체는 갑상샘을 건드릴 거, 갑상샘은 또 어떻게 돼? 티록신을 만들어내겠지.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여기 뭐 있었어? 갑상샘 조음 있죠?
갑상선종은 보통 어떻게 걸리게 되냐면 여기는 보통 아이오딘 부족이 많아요. 아이오딘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이 티록신의 주재료가 아이오딘이거든요. 아이오딘이 많이 있어야 티록신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아이오딘이 어디 많이 들어있느냐? 해조류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 기존 옛날 옛적에 산간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바다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럼 해조류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죠. 어류나 해조류를 먹을 기회가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몸에 아이오딘이 많이 없어. 그러면 티록신을 만들어야 세포흡이 촉진이 되는데 티록신 양이 없죠. 그러면 시상하부나 뇌약충은 계속 누굴 건드리겠어? 갑상선을 건드릴 거 아니야. 왜 건드려? 티록신 만들어내라라고 건드리겠지. 근데 아이오딘이 없으니까 티록신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기능이 안 생기니까 계속 자극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이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이 촉진이 돼서 띵띵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206페이지에 갑상선 종이 나와요. 갑상선 종. 어떻게 생겼나? 목이 이렇게 띵띵 붓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은 이렇게 조절이 되죠. 여러 호르몬들이 있고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데 이런 두 가지 방식, 기량작용과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에 의해서 어떻게 항상성이 조절이 되는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세 가지 과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펴볼게요.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